있다. 자, 1부 드리겠습니다. 시작! 자, 아까 전에 위생 말씀해 주셨는데, 위생은 사실은 물론 그 필터에 무언가가 안 들어가게끔 보관하는 자체 위생이 좋긴 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린싱을 하면서 먼지나 이물질들을 내려버린다, 이거는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어차피 린싱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종이 필터 안에 있는 아이들은 이 종이를 뚫어서 밑으로 내려가거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심사위원님이 발언을 조금 다시 한번 상기해서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 맞정인 부분밖에 할 얘기가 없네요. 이게 뭐 더 하고 싶었는데 뭐 별로 말할 수 있는 게 없고, 제 생각에는 이거 보시고 어차피 우리가 이걸로 판단되는 게 아니니까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만 다 봐주시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게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 네. 밑. 시작. 자, 린싱을 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온다고만 생각. 잠시만요, 시계 우리. 네. 다시. 다시네. 밑. 시작. 자, 린싱을 이렇게. 어우. 완전 깜짝이야. 아니 아니. 그거 그냥 핸드폰으로 할까요? 네, 핸드폰으로 할게요. 약간 시계도 벌써 매수한 거 같아. 했어요. 시작했어요. 아니요, 그 뭐 갑자기 그 다시 해야죠. 다시 할게요. 안 된다. 해야 돼. 10초 해야 나. 필터 이렇게 끼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린싱을 하면 밑으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에 물을 많이 보면 물이 위에 이물질이 뜹니다. 그걸 그대로 버리면 되죠. 그걸 왜 밑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나요? 그러니까 린싱을 하고 떨어지는 거 빼고 그 위에 있는 물을 버려야죠. 그래야지 위에랑 아래가 이제 세척이 돼요. 그래서 그게 위생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바로 못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30초 남았어요. 아, 저는 그것만 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컷 해주세요. 물을 부어서 너 움직이게 해서 그 뜬 걸 이렇게 버린다? 저는 그렇게 버립니다. 네. 저도 제 생각을 좀 얘기해도 되나요? 이제는 네, 뭐, 심사위원의 최종으로 이제 판단을 일단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뭐 커피를 예열을 하는 목적으로 만약에 린싱을 한다면은 뭐 꼭 반드시 린싱을 해야 되는 거고, 꼭 린싱이 아니라 뭐 맛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라는 저는 제 생각은 그런데. 아니요, 네. 심사위원님도 OX 해주세요. OX 맞다니다. 아, 아까 30초 쓸걸 아까우네. 다음엔 다 써야 되겠다. 지금 네. 하고 싶은 말이 서로 엄청 많아요. 네. 엄청 많아요. 엄청 근데 이게 뭐 재밌네요. 아니, 어디에 꽂히니까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이번에 룰을 바뀌었으니까 30초만 걸립시다. 서로 30초만. 저 아까 안 쓴 3초가 너무 아까워요. 나 할 말 없는데. 아, 그러면 안 했어요. 30초? 그러면 들어보고. 아, 제가 먼저 할까요? 들어보고. 저는 그럼 3초 쓰겠습니다. 아까 안 쓴 3초. 시작. 자, 린싱을 안 해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조건이 바뀌면 달라져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딱 하나를 딱 힌트를 캐치했거든요. 도자기 드리퍼는 린싱 안 하실 거예요. 네, 전 여기까지입니다. 오, 강력한 한 방. 내가 딱 얘기할 때 저 얘기 아 그래 안 나왔어야 했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안 나왔어야 했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아 이 얘기가 나와버렸네요. 아 30초 안 할 거. 자, 1분 드릴까요? 30초. 1분 해도 됩니다. 1분 드릴게요. 1분 주세요. 네. 아, 1분 안 주면 잠 못 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하나, 시작. 근데 생각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도자기 드리퍼 린싱 하나 안 하냐? 린싱이라는 게 우리가 사실 그 드리퍼들을 데워주는 역할도 사실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맛적인 거나 아니면 너무 위생적인 것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제 생각은 도자기 드리퍼를 보더라도 린싱은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추출을 할 때 어쨌든 그 낮은 뜨거운 온도에서 차가운 온도 쪽으로 온도 이동을 하잖아요. 그렇게 본다 하면은 차라리 추출을 하실 때 도자기가 데워질 것까지 예상을 해서 조금 더 높은 온도에 추출을 한다 하면, 제 생각에는 린싱에서 데워진 그 도자기의 온도나 아니나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한 개 예로 세계대회 때 포토필터를 차가운 물에 얼음 물에 이렇게 해가지고 추출했는데 거기에 더 풍부한 아로마가 나왔던 일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예로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린싱을 하실 때 굳이 데워야 되는지는 저는 그거는 조금 의문을 커피에 따라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분 잘 썼네요. 1분 잘 썼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토론을 좀 했기 때문에 근데 네네. 조금 뭔가 살짝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제가 아니, 지금 이제 토론이 아니, 어느 정도 끝나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주제가 우선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데 이제 본질적인 거는 이제 커피 맛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위생적인 부분에만 너무 접근을 한 게 살짝 조금 설명이 좀 부족. 결과론적으로 이제 추출의 관계에서 조금 보충 설명이 조금만 더 들어 갔다면 네. 우리가 이제 한 잔의 완벽한 커피를 만들기 위한 좀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위생이 아니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 게 조금 살짝 아쉬움이 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우리가 먹어봐야 되겠죠? 오늘 결론은 아, OX 안 정하고요? OX? 대답? 아니 그 심사위원이 자기한테 오늘 이끌린 사람. 아 이끌린 사람 그걸 좀 해주셔야죠.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이제 들었기 때문에 저는 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린싱을 해야 된다. 린싱을 해야 된다. 아, 또 2연승이네요. 아 근데 이번에 제가 졌는데 뭐 특별히 뭐가 없어서 조금 뭔가 조금 긴장감이 사실 없긴 하네요. 본 게임이 있다면서요? 본 게임. 네, 본 게임. 그게 더 중요해. 둘이서만 막 보고 평가를 하는 거. 그죠. 왜냐면 내려주셔야 되니까. 우리가 보면 안 되니까. 네, 지금 저희는 커피가 인싱한 거랑 안 한 거랑 이제 맞춰볼 수 있게끔 네, 제가 하면 되는데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너무 이제 자기 의견들을 얘기하기 바쁘다 보니까 빠뜨렸던 몇 가지 이야기들 네, 그런 것들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혹시 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 린싱을 했을 경우에는 우선은 그 펄프 재질이 좀 뿔림 현상이 일어나서 또 속도가 또 느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추출하는 속도가 추출 속도가 한 거랑 안 한 거랑 이제 비교를 한다면은 린싱한 게 좀 추출 속도가 느리고 린싱을 하면은 펄프가 뿔기 때문에 그쵸? 그 영향으로 느려진다. 또 종이에 또 달라붙고 그다음에 또 느려지는 또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젖은 상태에서 커피 가루를 넣게 되면 좀 젖은 부분에 또 커피 가루가 흡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필터를 막을 수가 있고 그쵸. 또 젖은 쪽에 또 커피가 이제 묻어 있는 경우는 이제 또 추출이 또 먼저 이루어질 수도 그쵸. 있기 때문에 인식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바로 추출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식을 하고 가루를 투입을 하고 바로 추출을 하시는 게 조금 좋을 수도 있다. 너무 아까 전에 얘기가 그 제가 이제 성공이었다 보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아까 전에 매장에서 린싱 안 하신다고 하시길래 당연히 여기 매장은 린싱하잖아요. 저희는 하죠. 하고 있어서 그래서 당연히 안 한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래서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일단 자, 그 정도 얘기하고 또 한 가지 더 아, 더 있어요? 네네 자, 오기 전에 어떤 실험을 했었냐면 네네 그 종이 필터를 두 개를 끼워서 이제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제 천연 펄프라는 게 제가 한번 테스팅을 했는데 진짜 종이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냥 종이만 내렸을 때? 네, 종이만 물로 이제 씻어냈을 때 그 물을 마셨을 때는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종이 필터, 지금 표백 필터랑 그 천연 필터랑 뭐가 다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럼 천연 필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누런색 있죠. 그 누런색 그게 이제 천연 펄프고요. 이제 하얀색 필터가 이제 표백 필터인데 천연 펄프는 종이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더라고요. 물을 삼킬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종이 냄새가 많이 났었고요. 표백 필터 같은 경우에는 한 두 겹으로 그냥 물로만 테스팅했었을 경우에는 A4G 냄새가 저는 개인적으로 종이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필터 관리도 여러분들이 좀 진공으로 해서 좀 청결하게 관리를 하시게 되면은 또 좀 필터 냄새를 좀 많이 안 배이게 되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필터를 진공으로 이렇게 밀폐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우선은 종이에 뭐 그린인가 아무튼 정확한 명칭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성분이 공기와 산화가 되면은 그 나무 냄새가 좀 나는 그런 물질이 있대요. 아~ 그러니까 그 페이퍼를 만들 때. 그린인이라는 성분인가 아무튼 그런 성분 때문에 그래서 종이 필터도 좀 공기와 최대한 노출 안 시키게 좀 깨끗하게 보관하시면은 좀 그리고 이제 결론은. 인싱을 하게 되면 좀 더 깔끔한 커피를 드시고 싶으면 인싱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좀 그렇게. 그러면 보통 매장에서 보면은 그 페이퍼 대 같은 데다가 그냥 페이퍼만 놔두기만 하잖아요. 실온에. 그러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거를 뭐 밀폐가 되는 용기 같은 데 넣어놓고 공기와 접촉을 차단시켜 놓은 상태에서 하는 게 좋다라는. 그렇죠. 아, 그냥 이제 실온에 놔두는 게 아니고 이제 아까 위생도 얘기하셨지만 먼지가 또 앉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뭐 뚜껑이나 있는 것 같은 먼지가 안 묻게 하다는 것도. 방금 이거는 저도 그냥 배웠어요.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놔뒀는데 앞으로는 바꿔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지금 이게 린싱 한 거랑 안 한 거랑 숫자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할 때 만약에 린싱을 했으면은 한 잔을 이렇게 네. 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린싱 한 거. 린싱 한 거를 앞으로 이제 커핑처럼 그 다음에 린싱 안 한 거는 그 자리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시간 제한 이런 거 있나요? 그러니까 시간 제한은 없고 종이 맛이 안 나는 걸 빼면 되잖아요. 그렇죠. 린싱 한 거면 아니죠. 린싱 한 거를 빼자고 했으니까. 린싱 한 걸 빼. 종이 냄새가 나면 빼는 거지 앞으로. 아니지. 뭐 아니죠. 종이 냄새가 나면 린싱을 했다는 거. 린싱을 벌써 한 건데. 깔끔한 커피를 위로 올리시고. 아, 종이 냄새 나는 걸로 하니까 아프네.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뭐라고 다시. 린싱 한 거를 그러니까 깨끗한 종이 냄새가 나는 거를 앞으로. 아 그렇죠. 헷갈린 것 같다. 그러니까 린싱 한다는 말은 종이 냄새를 뺐으니까 냄새가 안 나야 되니까 위로 올려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냄새 나는 거 이제 밑으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린싱 안 한다, 안 한다는 여기 그대로 린싱 그 한다는 그 위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우선 한 번 더 개수는 랜덤이죠 개수는 두 개, 두 개, 뭐 세 개, 두 개 뭐 이런 거 없을 수도 있고요 아 없을 수도 있고 몇 개라고 생각을 하면 또 선입견이 지난주 분 보셨겠지만 완전 랜덤이네 제가 그 편집하면서 알았어요 그냥 자 말씀해 주시면은 해볼게요. 시간 제한이 있나요? 네, 1분 드릴게요, 그냥. 1분? 1분이요? 네. 아, 네네. 내전, 내전. 준비. 자, 알람을 맞춰놓을게요. 괜히 긴장되네. 시작! 9, 8, 7, 6, 5, 4, 3, 2, 1 위로 올려주세요 잠깐만 이게 린싱한 게 위로 가고 린싱한 게 밑에 그렇지 그렇지 린싱 안 한 거 다 린싱 안 한 거 네. 여기는 두 개 린싱 봐요 근데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종이 맛은 전 못 느끼겠고 저는 추출이 지금 두 잔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분명히 린싱 한 거랑 안 한 거랑 영향을 미칠 거다 그치 이 한 잔은 근데 정말 깔끔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이거는 확신을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부터는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추출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린싱 한 거랑 안 한 거랑은 있을 거니까 지금 심사위원님께서 가지고 온 게 하나는 린싱한 물이고요 하나는 그냥 오리지널 물이에요 지금 저희가 이제 결과 발표를 하기 전에 네, 힌트 한번 먹어보라고 주셨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바르는데 아니 안 먹어봤어요 그냥 냄새만 나도 아직 안 먹어봤는데 나 먹어볼까? 바로 나는데 하고 못 맞추면 더 웃긴다 이거 난 바로 나는데
난 먹으니까 더 헷갈리는데 오히려. 왜요? 저도 일단은 뭐가 린싱한 물인지는 느낌은 나는데 그거부터 해볼까요? 설마 설마 그거 물부터 해볼까? 물부터 물부터 아니 맞나 맞나? 아, 네 번외 게임 어 번외 게임 물부터 린싱한 물인지 아닌지 맞추기 자 저는 네, 했습니다 맹물이냐 린싱 그 종이 물이냐 네네네네 아, 종이 냄새 나는 걸 꺼냅시다 종이 냄새 나. 네 하나 둘 셋 이거 종이 냄새 네 저도 이거 보통네요 그건 맞아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아니 뭐 어디 표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표시돼 있길래 아. 표시돼 있는데 왜 먹어보는데? 순간 헷갈려서. 어 헷갈리셨던데. 여기 린싱한 아 맞죠 맞죠. 종이 맞나? 어 종이 맞나? 저는 맞췄어요. 어 이것도 종이 맞나? 아 맞죠. 네, 물은 쉬워. 근데 어. 이게. 커피가 섞이면 몰라. 그치. 근데 저는 향만 맡아서는 사실 못 느꼈고 향때 바로 났는데. 아 진짜요? 아. 저는 첫 번째 먹었을 때도 못 느꼈는데 어디서 느꼈냐면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는 너무 조금씩 먹어서 두 번째 한 모금 먹었을 때는 입이 바삭바삭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느꼈지 냄새나 그것 좀 잘 못 느꼈고 그건 제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럼 대희 선생님은 그냥 먹자마자 아니면 향에서 향에서 바로. 향에서. 저는 이제 커피인데는 못 나갈 것 같아요. 향이 바로 종이는 저로. 아 그렇구나. 그리고 요건 이제 물이고 번외 게임이었고. 번외는 좋아요. 물은 다 두 분 다 하셨어요. 물은 쉽죠. 자 그럼 이제 커피는 어떻게 판별을 할 수 있나요? 표시가 되어 있나요? 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사실 근데 밑에 뭐가 흐릿하게 보이긴 하던데. 우선은 제가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네 표시는 해놨는데. 네. 근데 OS가 뭐 이렇게 돼 있는 건 네, 아니고 리싱 하고 안 하고 따로따로 하긴 했어요? 네 했어요 그럼 내가 문제네 아니지 다 맞췄을 수도 있죠 아 하긴 했다잖아 아 맞지 아 네네네 확실하게 아 그럼 여기는 일단 틀렸네요 아 저는 일단 먼저 보여 자 저는 나 그냥 번외로 해봐야 돼요 네 주세요 이게 리싱 한 거 네네 근데 뭐라고 적혀나 있는데 네, 네, 뭐라고 네. 적혀 있는지는 몰라요. 오스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요애가 린싱 안 한 거예요. 이 두 개가 린싱 안 한 거고 이게 린싱 한 거예요. 예쁘잖아. 나. 왜 이거 나 일단 틀렸으니까 나 요 잠깐만. 얘가 종이 맛이나요? 종이 맛. 얘가 종이 맛. 종이 맛. 뭐 틀린 거 아니야? 어 이거 맞았어요. 맞아요. 어, 아, 맞아요. 두 개가 맞아요. 어. 아 그러니까 이게 아예 힌트도 없으니까 나는 그치. 저번처럼 뻥쳤을까봐. 아 근데 둘 다 난 린싱 안 한 줄 알았거든요. 어쨌든 저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커피에서 그 종이 맛이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물을 먹어보니까 물도 제가 잘 좀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추출이랑 이 추출이 다르다라는 거는 확실히 느껴졌거든요. 왜냐면 이쪽 추출이 약간 시큼한 산미들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이게 종이가 어쨌든 들어가고 안 들어갔다면 분명히 추출해서 편차를 이뤄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눈 건데 좀 반대로 나눴네요. 아 그러면 근데 결국은 둘 다 다 못 맞춘 거네요. 아 두 번 했을 때 딱 맞췄네. 아깝네. 맞죠? 그러면 둘 다 다 못 맞춘 거네. 커피가 좀 남았거든요. 조금.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 판 쏘고. 아, 한 잔으로 좋지 그런 거 오케이 자 우리가 둘 다 사실은 그러면 어쨌든 다 틀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판 한 판 자 이거는 인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는 그렇죠. 거죠? 아, 네. 우리가 확실하게 다르게 해놨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OX 오케이 저는 나왔습니다 인심을 한 거면 O 인심을 안 한 거면 X 인심을 아이씨 헷갈리면 헷갈리죠 린싱을 했으니까 오 린싱을 했으면 종이 맛이 안 나야 되잖아 그치. 종이 맛이 안 나면 오 종이 맛이 나면 X 저 다시 한번 물어보면 안 돼요? 아까 우리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거는 맛으로 맞추는 거잖아 이게 맞아 종이 맛이 아니고 린싱한 거 아 오케이 린싱 했으면 뭐 오? 오 아 오케이 린싱 안 하면 X 자 하나 둘 셋 오 여기 린싱한 거, 여기 린싱 안 한 거. 아, 그렇지. 예. 확실히 또 이 연습 확실하게 찍고 갑니다.
왜? 이거 삐빔 안 하는데요? 그니까 안 한 거. 아 맞네. 그래 안 했어. 안 하면 안 해. 아까 네가 말했는데 막 안 했으니까 말했지. 지금 준비된 두 잔 갖다 주시죠. 네. 자. 이런 청소서 내셔도 되니까 가까운 냄새 날 수 있어요. 아 가까운 냄새 난다고요? 네. 근데 두 개 섞여서 차라리 훨씬 나나요 냄새가? 냄새는 나죠. 나죠. 커피향이냐 간장향이냐. 아 오늘 제가 심도 있게 준비했습니다. 이거 장난이 원샷입니다. 원샷. 심리전인 것 같은데 한 잔은 작고 한 잔은 많거든요. 그래서 작은 걸 먹게 해가지고 간장이라도 적게 먹게 하려는 그런 심리전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 많은 걸 선택해라고 해서 다시 한번 꼬아서 오케이 작은 걸로 먹겠습니다. 근데 양이 너무 많아요. 에이 이 정도는 원샷 해야죠. 개그 프로는 돈 받고 하지만 돈 안 받더라도 그 정도는 원샷 해야죠. 안 제가 죽어요.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간장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몰라 그냥 색깔만 맞지. 아 색깔만 혹시 배트면 어떻게 됩니까? 배트면 뭐 어쩔 수 뭐 아 배틀 컵은 줘야지 그래도 그렇죠. 아, 그래 그 양심이지 그렇죠. 자 해볼게요. 저는 안 보이게 뱉으세요. 일단 양이 좀 적은 거를 꼬아서 원샷 양이 좀 많은데. 네, 그럼 일단 할 수 있는 막. 네 먹겠습니다. 아니죠? 아니죠? 장난친 거 아니죠? 뭘요? 장난친 거 아니죠? 아 그럼 제가 먹을게요. 이거. 네 먹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이거 컷. 이거 장난 안 쳤어요. 아 맛있네. 와 진짜 세다. 어느 정도 규래? 와 어, 맛있어. 아니 그냥 간장인데? 어 여기 터치 맛있어. 아 간장 게장 맛이네. 와.